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여러분들과의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고점 찍고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셨을 때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어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 지금 이 가격대 위에 매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주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차익 매물들에 대한 소화만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할수 있는 가벼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수급 이탈이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누군가가 물량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통 비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유통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 과거에 비해서 작은 거래대금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지라인 때 13만원대 가격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미반도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5월달에 나올 공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제가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 보고서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와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중요한 대응 방법과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미 반도체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겐 100% 무료로 이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산과 제일전기공업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시가 매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도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하시고 시가에 매수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풍산,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 15%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고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매도할 때까지 제가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차트에서 확인되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없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잡는 방법, 수급 확인하고 오늘 섹터들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타점 나왔을 때 주가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준비하는 종목도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 지지받는 주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기사가 5월 중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협력 이력을 통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스윙 혹은 단타 종목으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이 부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